이번에는 하반기 쪽박 차는 티. 쪽박 보다는 위험한 티. 위험한 티. 조심해야 하는 티. 네. 네. 32세 기사생 뱀띠. 네. 그리고 39세 임술세 개띠. 32세 뱀띠랑 39세 개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네. 일단 32세 뱀띠 분들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에서 또 뽑아주셨는지. 좀 삼재도 있고요. 네. 32세라는 나이가 좀 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좀 실수가 많은 나이라서.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거만해서 오바해서 좀 실수가 다분한해예요. 그래서 잘못 자칫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여지껏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2세면 좀 삼재가 또 껴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판단이 미스가 오류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가 잘 꾸려왔는데 삼재라는 것도 걸려있고 우리가 많은 팔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팔란 때문에 자기가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오류가 범해요. 그래서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회사 이동이나 또 문서를 잘못 잡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32세 뱀띠가 조금 올해는 위험해요. 그리고 후반기 갈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후반기 갈 때 문서를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어딘가 이동하실 때도 신중하게 이동하셔야 돼요. 회사나 하실 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겠지만은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경우로 나와요. 근데 사실상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것도 몰라요? 네네.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39살 개띠분들도 뽑아오셨어요, 선생님? 네, 이제 39살은 9수가 걸려있죠. 9수가 걸려있는데 원래 임술생 개띠가 좀 인간사 때문에 많이 치는 띠예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인간사, 또 구설수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조금 고생을 해요. 좀 후반기 갈수록 또 구설수 때문에 관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개띠들이 임수생 개띠들이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구설수에 오르면 참지를 못해요. 이게 간제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귀 닫고 참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또 32세, 39세 개띠분들 이렇게 또 뽑아주셨는데 네. 이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세 뱀띠분들은 한 번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나 한번 판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그 자만에 빠져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9수 이제 39세 개띠분들은 많이 고생한 띠예요. 9수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구설수라는 거는 잘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서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